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냉장고 열어보면 딱히 재료도 없고 비가 와서 장보러 가기 귀찮을 때 이 양파 두 개하고 청양고추, 고추장만 있으면 양파볶음 기똥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반찬 걱정 안 하게끔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요리 분야 베스트셀러 김대석 셰프 집밥 레시피, 이번에 후속작 2권이 나왔습니다. 인기 메뉴 위주로 꾹꾹 눌러 담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집밥 레시피 아닙니까? 전국 서점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2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양파 두 개 준비했는데요, 350g입니다 양파를 반으로 나눕니다. 근데 양파 볶음은 이 양파를 약간 두껍게 썰어야 됩니다. 양파를 분리를 좀 시켜주세요. 볶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분리했으면요, 그대로 팬에다가 담아줍니다. 오늘은 너무 쉬워요. 그냥 이거 담아서 얼른 볶아보면 되거든요. 청양고추 한 개 사용합니다. 이것도 이제 잘잘하게 썰면 됩니다. 청양고추도 같이 넣어줍니다. 여기에 아무 양념 넣지 말고 식용유만 한 두 스푼 정도 두릅니다. 그리고 가스불 켭니다. 가스불은 강불을 유지해 주세요. 그래야지 얼른 볶아보거든요. 이 청양고추는요, 왜 넣냐면요, 양파볶음을 하면은요 느끼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양고추를 넣는 겁니다. 칼칼하니 괜찮죠. 팬이 가열되면은 이렇게 볶아줍니다. 이 사이즈가 마치 맞거든요. 이건 너무 얇게 채 썰어보면은 죽탱이가 되어볼 수도 있어요. 반찬 없을 때 이 양파만 있어도 그냥 밥 한 공기 뚝딱 할 겁니다. 자글자글 양파 맛있게 볶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 불로 3분 정도 볶았잖아요. 그러면 불을 중불로 낮춥니다. 여기다가 소금 3분의 1 스푼만 넣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한 스푼 넣습니다. 고추장이 양파하고 최고 궁합이거든요. 고추장 넣고 이제 볶아주면 됩니다. 양파 볶음에는 설탕 같은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양파가 달달해갖고, 그리고 고추장에도 단맛이 있어서 절대 설탕 넣지 마세요. 이렇게 살짝 한 30초 볶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참기름 한 스푼 살짝 두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휘리리 한번 섞어준 다음에요, 통깨 한 스푼을요, 한 연화무 받고만 돌리갖고요, 그냥 이렇게 딱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불 끄고 이제 살짝 섞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래 보면 양파볶음은 완성이 됩니다. 드디어 초간단 양파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장보러 가지 마시고 이렇게 반찬 한 가지 뚝딱 만들어 보십시오. 가성비 좋고 만들기도 쉽고 진짜 기똥차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